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의 이한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된 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중 2월달 병인월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이미 꽤 오랜 시간 전에 미리 1년 운세를 올려두었고 병인월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올려드렸는데요. 병인월은 기존의 2019년도 기해년부터 조금씩 오랫동안 시작해왔던 것들을 변화를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좀더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변신의 전 과정으로 배움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저도 올해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이제 약 2, 3년 정도 길게 보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 해인데, 우선 2024년도는 이게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많은 시도를 해봐야 하는 해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존의 판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큰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해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당장 결과를 내 눈앞에 보기 힘든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또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놓쳐버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2024년도는 건너뛰고 2025년 을사년부터 본인이 바라시는 것들을 시도를 할수 있는데, 미리 생각을 하신다면 2024년은 앞으로 약 10년 동안의 운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학교 생활을 저처럼 시작을 하시게 되거나 사업 개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뛰어드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계속 미적미적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잡고만 계셨던 분들, 예를 들면 어디 합격을 하기 위한 수험 생활을 여러 해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뚜렷한 결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둬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를 하셔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올해를 그냥 미적미적 놓쳐버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게 된다면 외부의 변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변화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갑진년의 해이고요. 내가 변화를 시도를 해서 나를 변화를 하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2024년도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이 흉하면 본인이 움직이기 싫어할 수밖에 없고, 생각은 많지만 환경이 그만큼 변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나를 변신시키기 위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외부의 간섭과 외부의 이 힘이 작용을 할수 있어요. 외압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24년에 아니면 아주 귀가 솔깃한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조언을 받으러 외부에 이 조언을 구하러 다녀도 현명한 사람들에게 인연이 닿기보다는 또 거기에 더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싸하다거나 좀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이 이제 본인에게 달려들고 있다면 지금 내 운이 조금 가라앉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던 분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겠지만 점점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게 24년 끝날 때까지 계속 본인을 따라다닐 수가 있고,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큰또 총선이 있죠. 이제 5월 입하 지나서 6월 망종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상반기의 에너지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 자체는 이제 사오미가 흘러가서 미월부터니까 양력으로 7월, 8월, 9월쯤 되었을 때 이제 올한 해의 결과를 눈앞에 드디어 이제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변화를 당하거나 변화를 하게 되거나 또는 뭔가가 크게 바뀌게 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겪게 돼요. 그래서 습관이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나의 어떤 가치관이 크게 바뀌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이 지나고 있는 타임라인, 양력 2월과 3월입니다. 2월에 뭔가 못했다, 그렇다면 3월도 늦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일기 쓰는 거잘안 되시는 분들, 되도록 아침에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바라고 있는 일들을 일기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신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따로 그냥 메모지 같은 데 적어서 적어놓고 출근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목생화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가서 걸어보시는 거꼭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여행 삼아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시는 방향도 괜찮아요. 이런 목생활 흐름을 잘 해나가셔야 되는데, 본인이 뭐가 없다고 해서 뭐 어떤 이상한 개운법을 실천하시거나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는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적어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무것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면 뭔가를 정리해봐야 하는 해는 아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해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2월 시작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7, 8, 9월이 되면 무서운 결과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미처 이 기회를 잡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인관계나 직업적인 환경에서 내가 큰 변화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외부의 환경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월, 3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갑진년 잘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